청남 근영한의 이야기. 이 시간에는 수련에 관한 전설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연꽃보다 좀 작으면서도 꽃잎이 더 빳빳해 보이는 수련은 우아한 품격을 가지고 있음은 물론이고, 꽃이 지는 마지막 순간에도 결코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지 않고 끝내 곱게 여민 봉오리 모양으로 낡은 매무새를 안으로 젓고 고스란히 물속으로 가라앉는 생각 깊고 고요한 꽃입니다. 볼수록 조심성 있고 동양적인 고요 속에 서리빨 같은 매서움이 느껴져 가슴이 아리도록 맑은 서정을 풍겨주는 꽃이기도 합니다. 별로 깨끗하지도 않는 탁한 물이 고인 연못 속에서 청순하게 피어있는 수련을 보면 주변 환경에 물들지 않고 홀로 청청하고 고아한 성품이 더욱 돋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건뜻 바람이라도 불면 진하지 않는 순하면서 고아한 향기는 정신의 밑바닥까지 맑게 해줍니다. 이 황홀한 수련에는 다음과 같은 전설이 깃들어져 있습니다. 옛날 어느 나라에 큰 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강 언덕에는 아름답고 넓은 하원이 있고 그 주위에는 훌륭한 산책길이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이 화원은 연인의 하원이라고도 하고 많은 사랑하는 연인들이 이곳에 모여서 아름다운 꽃을 꺾어서 사랑하는 사람 가슴에 달아주곤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꽃밭 한 구석에는 아무도 가까이 가지 못하는 곳에 꽃이 있고 거기에는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아름다운 꽃이 만발해 있었습니다. 그곳은 높고 험한 바위 절벽이고 그 절벽 밑에는 바다같이 넓은 강이 흐르고 있어서 다만 멀리서만 바라볼 뿐이지 그 꽃을 거꾸로 가지는 못하였습니다. 절벽이 너무 높고 험해서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여인 한 쌍이 놀러 와서 여자가 남자를 보고 장난삼아 말을 했습니다. 정말 저기 있는 꽃은 아름답군요. 저 꽃 하나만 꺾어주지 않겠어요? 그러자 남자는 놀라면서 당치도 않는 소리 하지 마오. 저곳은 날아가는 새나 날아갈까 사람은 가지 못하는 곳이오 하였습니다. 그러자 여자는 다시 당신은 참 용기가 없군요 하면서 빈정거렸습니다. 그 말에 남자는 화가 나서 용기가 없다고? 그렇다면 내가 가서 꺾어오지 하고는 절벽 위로 기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여자는 그 말한 것을 후회하고 놀라면서 나는 농담으로 한 말이니 제발 빨리 돌아와요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남자는 아랑곳도 없이 위험을 무릅쓰고 계속 절벽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꽃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막 꽃이 손끝에 닿을락 말락 한 곳에서 남자는 그만 발을 헛디디고 천길 만길 낭떠러지기 밑으로 떨어져서 강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여자는 발을 동동 굴리면서 울부짖습니다. 그로부터 아무도 이 절벽 가까이에 가지 않았으나 아름다운 꽃은 철이 지나면 이 강물 위에 떨어져서 그중 한 송이가 흰 수련으로 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물 위에 지금도 흰 그림자를 비치고 있는 것은 애처로운 사랑을 한탄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참 애처로운 전설이 이 아름다운 꽃에 서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련에 관해서는 우리 동양에서뿐 아니라 그리스에도
전설이 있는데 그 전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옛날 그리스 어느 곳에 수정같이 아름다운 세 자매가 있었습니다. 이 소녀들은 모두 꽃과 같이 아름다웠다고 합니다. 나이가 차서 홍기가 가까워지자 어느 날 어머니 여신이 세 딸을 불러놓고 앞으로의 희망을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큰 딸은 풀의 신이 되겠다고 말하고 둘째 딸은 물을 떠나지 않고 신의 규율에 따르겠다고 말하고 마지막으로 막내는 오직 신과 아버지가 명하는 대로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생각한 끝에 큰 딸은 먼 바다를 지키는 외해의 수호신, 둘째는 가까운 바다를 지키는 내해의 신, 막내는 파도가 치지 않는 샘물의 여신으로 만들었습니다. 샘물의 여신이 된 막내는 여름이 되면 아름답게 치장을 하고 수련꽃으로 변했다고 합니다. 이로부터 이 꽃을 워타 님프, 다시 말하면 물의 요정이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스의 신화는 해피엔드에서 너무 좋습니다만은 앞에 소개했는 그 일화는 너무 슬픈 일화랬습니다. 이 시간에는 수련에 관한 일화 얘기를 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